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샬롬 헌혈상의 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지금 시간은요 아침 7시입니다 저는 집에서 6시 30분에 나왔고요 지금 어디론가 바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수원에서 천안 아산으로 무궁화호를 탄 다음에 천안 아산에서 전주역까지 KTX를 타고 킹킹킹킹 달릴 예정입니다. 전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도착했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전주대 사대부 맞나? 전주 사대부.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맹꽁이 같다. 이종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성탄 공연 같은 게 있다고 뭐 해요. 오늘 게스트로 정현 씨와 함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의 모습 잘 담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들 몰래 들어가야 돼가지고 선생님이 담을 넘어서 오라고 하시네요? 저 학생들이 담을 넘어서 오라고 한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 넘으라고 한 건 처음인데 이것도 되게 설치만 그런 답인데? 자, 넘어주세요. 일단 내가 들까? 아, 맞아. 한 번 더 넘어야 돼? 나 합법적인 담넘기죠. 선생님 넘으라 했어요. 아, 열리있다 열리있다 다행이다. 겨우 도착했습니다. 아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담을 넘어왔어요. 네, 아이들에게 지금 급기상으로 아주 몰래 아. 특별한 경우에는 넘어도 네, 담을 넘어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담을 넘으란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 혹시 화장실이 있나요? 화장실 오늘 뒤쪽으로 가야 돼. 애들이 있을 텐데. 아, 그렇군요. 이럴 때는 또 참아야겠죠? 잠깐 참았다가 학생들 때문에 이제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선생님 너무 재밌으시네. 자, 이분은 작년에 CCM스타 최연결 대상자. 저는 아직 차례가 되려면 시간이 남아가지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아세요? 나갑니다. 알아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 장난 아니에요. 이전에 새벽부터 전주 사대부고에 오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리 앉으시고. 네. 내가 돌아왔어. New Face of Days. 해피가 없어도 난 상관하네. 날만만해. 그래 넌 다래. Oh yeah, freestyle show. 기분이 come on, let's get it. 저에게는 아주아주 친한 영혼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고 우연히 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어 지금은 같은 반 학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희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잘 맞는 친구라 평소에도 편하게 대하고 말을 분식으로 세게 하다 보니 이 친구가 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다른 친구 한 명을 포함해서 3명에서 교회 교동부 임원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에게 그 말을 듣고 저를 빡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더라고요. 혹시나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잘 지내고 있지만 그 친구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제 사연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말이 되기도 하는 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네, 이 친구 너무 멋진 게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인정을 한 거지. 너무 멋있고 여기 다니는 분이 보내줘서 얼른 보고 싶네요. 자, 이현준님의 김경 끝났네. 사연을 듣고 있는데 울었어요! 왜 슬펐어요? 아니 뭔가 때때이 되면 여기서도 풀고 싶었는데. 아 그 친구랑 풀고 싶었는데. 뭐가 제일 후회되세요? 좀 더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말을 내렸을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짜릿짜릿이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친구와 영상통화를 연결을 했어요. 한번 그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이야 한국에 와서 나랑 놀아줘야 돼. 같이 얘기하고 풀 거 있으면 풀자. 크게 말해. 크게 말해. 크게. 한국에 와서 나랑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놀자고. 경례의 박수로 한번. 네. 이게 어떻게 나왔네요? 73%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 고민이 아니라 27%인데, 선물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크리스마스 성탄절 소원은 아픈 엄마가 많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파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는 무릎이 아프고 요즘 눈도 안 좋아지고 있어서 크리스마스에는 건강한 날로 보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도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하면 그냥 눈물 나올 것 같아요. 키우느라 힘드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을 주시느라 사랑받을 시간조차 없었던 엄마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무릎이 아프죠. 아, 할머니가 지금 무릎이 안 좋으시고. 그때 제가 옆에서 설명에 대응만 해주고 그랬는데 그 갑자기 생각나고 이 친구 엄마니까 엄마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혹시 이 사연 들으면서 아픈 엄마 때문에 고민이고 아픈 엄마가 방문했으면 하는 친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친구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선생님도 너무 감동을 받았네요. 선생님도 이제 딸 있잖아요. 근데 아빠하고 달려가라고 너무 힘이 나고 좋거든요. 이 친구가 바라보는 대로 엄마도 빨리 왔게 해서 건강한 크리스마스 보냈으면 좋겠네요. 아,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곁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곁에 있어주는 거. 그래서 그런 노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도 자, 대표님께 어렵다는 제가 사형제거든요. 저 사형제인데 저희 형제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집에 좀 있어라. 저희가 다 대학교 서울로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만 딱 왔다 또 가고 이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방송 들으면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엄마와 부모님과 함께 있어드리는 것만으로 부모님이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되게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껴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들과 같이 살 때 부모님 옆에 많이 있어드리고 함께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룹과 승진의 이야기 다 들었을 텐데 마음이 어땠어요? 죄송했어요. 죄송했어요? 왜요? 저 때문에 아, 민서 때문에 다 울어가지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서 씨 엄마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엄마가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투 민서 민서야 점점점 엄마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 엄마는 범이와 민서를 키우면서 항상 행복한 엄마 그 무섭다는 사춘기도 없이 엄마에게 기쁨을 주는 내 딸 민서 아침마다 엄마 사랑해 하며 공포해주는 민서 때문에 엄마는 힘이 솟는다. 민서야, 엄마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린단다. 이렇게 어여쁜 딸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다. 사랑해 민서야, 우리 항상 건강하자. 엄마 빨리 나을게. 라고 엄마가 민서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민서에게 사진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아, 네. 고민이 98%가 범위라고 올려졌고 자, 1위를 탈환합니다. 우리 민서쌤 자, 전화를 받으시고 네. 우리 함께 계신 교회에 우리의 이 고민들 속에 그냥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